네, 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주린이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런데 오늘 또 준비한 주제는 엄청 또 주린이다운 주제예요. 바로 그 주제, 미국 3대 지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양대 지수가 있다고 하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대 지수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3대 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우 지수는 사실은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줄여서 다우지수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세계적인 금융정보회사인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자,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이 다우존스 회사에서 보기에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딱 30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개만 딱 골라서 지수를 만들어낸 게 다우지수인데요. 그 안에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 뭐 나이키, 그리고 뭐 맥도날드, P&G 엄청난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다우지수에 들어가는 30개 종목에 들어가는 건데, 1884년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장 출신인 찰스 다우가 처음 창안을 했으니까 그 역사가 뭐 따지면 130년이 넘었죠. 네, 13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코스피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을 하고 이 다우지수는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을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S&P 500 지수는 당연히 S&P 500이라는 회사가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페이크입니다. S&P, 그러니까 무디스, 피치,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렇게 세 개가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러니까 S&P가 500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라고 해서 S&P 500 지수가 된 겁니다. 자, 역사 깊은 다우 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30개만을 골라서 지수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100년이 넘은 지수기도 하고 이렇게 종목수가 많아진 뭐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가 미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비판 아닌 그런 비판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S&P가 500개 종목을 딱 엄선을 합니다. S&P에서 공업주 400개, 그리고 운수주 20개, 공공주 40개, 또 금융주 40개. 이렇게 하면 500개 맞죠? 40, 80. 그쵸, 500개. 네, 500개를 활용을 해서 지수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1957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우와의 큰 차이점을 들자면 뭐 종목 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나스닥 지수를 살펴봐야겠죠. 나스닥 지수 사실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어요. 이 나스닥이 코스닥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NASDAQ 지수, 나스닥 지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애초에 NASD, 그러니까 미국 증권업협회라는 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71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즈음에 어떤 얘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냐면, 물론 거래소도 있지만 이 장외시장들이 너무 지금 좀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증권협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면서 또 자동화까지 하겠다,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스닥 지수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때 포함시켰던 것들이 이제 벤처 기업들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을 포함을 시켰다가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그런 지수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팡주 기억하시죠? 팡!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그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구글은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상장이 돼 있죠. 이렇게 다섯 개 종목들이 다 이 나스닥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상한 점 모르시겠나요? 네, 바로 애플을 아까 제가 다우지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나스닥에도 들어간다고. 근데 이 애플은 소름돋게도 S&P 500까지 이렇게 3대 지수에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괜히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팡주를 중심으로 기술주들, 뭐 이제는 뭐 수천 개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정말 거대 지수로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나스닥 역시 S&P500처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까지 미국의 3대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아주 쉽죠, 여러분?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주린이다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